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바니걸 시즌에 이은 신규 픽업 클레이를 공개했습니다. 클레이는 앞서 치어리더 콘셉트의 스알 니케 베이 론칭 스토리 이벤트였던 원물타임 편에 함께 등장했던 니케로 베이와 같은 리와인드 팀원으로 치어리더 니케입니다. 베이를 선망하여 치어리딩에 입문하게 됐고 실력은 다소 부족할지언정 치어리딩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인물로 나왔죠. 까무잡잡하고 건강미 넘치면서도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던 베이와 달리 금발의 선캡, 하얀 피부, 육감적인 몸매에 덧니 속성을 가진 발랄하면서도 약간 백치미가 있는 캐릭터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어형 런처로 언패물 관련 능력을 보여줬던 베이와 시너지가 있는 능력으로 기대되고 있죠. 지난 원물타임이 베이 포함 리와인드 멤버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되찾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스토리를 담았다고 한다면 이번 클레이 편에서는 후일담인 만큼 조금 더 밝은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